폭식 후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기 위한 운동, 이번엔 암워킹 그리고 점핑 스쿼트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팔의 근력, 그리고 전신 근력,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체 근력을 필요로 하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릴 테니까 또 같이 열심히 따라해 볼게요. 일단 이번엔 매트 끝쪽에 서주실 거예요. 자, 끝에 서주신 상태에서 다리의 넓이를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주십니다. 자, 골반 넓이로 벌려주셨다면 천천히 손 바닥을 짚어서 손으로 앞쪽으로 걸어가 주실 거예요.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서 플랭크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때도 우리 플랭크 유지, 뭐 밑으로 내려가거나 위로 솟지 않도록. 이 암워킹 동작을 하실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플랭크 자세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어깨가 위쪽으로 툭 빠지고 고개가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앞에 TV를 보면서 하신다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냥 앞을 보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앞에 보면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목도 아프고 어깨나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실 때는 늘 매트를 바라보시면서 매트 바라보고 그대로 어깨에도 힘을 주세요. 위쪽으로 빠져있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매트를 밀어내며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 주시고요. 내려갔다가 다시 위쪽으로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올라와 주실 거예요. 자, 이것만 해도 복부에도 힘이 들어가고 어깨, 팔 근력 전체에 힘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점핑 스쿼트까지 같이 해볼 거예요. 올라오셨으면 무릎을 자연스럽게 구부리시면서 팔을 위쪽으로 뻗으며 점프하며 스쿼트 해주실 거예요. 점프 스쿼트 바로 깍지 끼워서 유지. 여기에서 한 5초 정도 유지해 볼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이렇게 한 다음에 올라오면 끝인데 이 동작을 하실 때 아무래도 점프했다가 그냥 일반 스쿼트만 해도 나 힘들고 자세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시는데 점프했다가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이 자세의 안정성이 틀어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뛰었다가 바로 깊숙이 무릎 라인에 엉덩이 라인이 가까워질 때까지 깊숙이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무릎이 너무 앞쪽으로 이렇게 쏟아지지 않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대로 뒤에 의자가 있는데 내가 의자에 앉아준다는 느낌으로 지그시 앉아서 유지하시고 그대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다리 넓이,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오른손부터 시작해서 암워킹 들어가요. 어깨에 힘 풀고 그대로 손바닥으로 매트 밀어내며 플랭크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무릎 구부리시면서 스쿼트 유지 5초 다섯, 넷, 셋, 둘, 하나 그대로 다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이 동작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반복하셔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하실 때 진짜 숨도 차고 힘드실 텐데 그래도 계속 하시면서 칼로리 확실하게 소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